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요, 이걸 많이 씁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건데요. 행운의 칩입니다. 아, 지금 제가 행운의 칩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 행운의 칩이라는 거를 저는 모든 강의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오늘은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퀴즈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뭐 재미를 위한 퀴즈도 있지만 적절한 난이도의 퀴즈를 중간중간 많이 넣거든요. 근데 특히 이렇게 팀별로 진행하는 강의일수록 퀴즈마다 매번 상품을 드리고 또 매번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동선도 어렵고 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팀별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운의 칩이라 그래서 제가 게임 칩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 게임 칩으로 여러 개의 몇십 개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칩을 하나씩 드리고요.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겠다, 또는 최종 우승자를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이 칩을 드릴 거고, 이 칩이 가장 마지막 시간에 많이 모인 팀이나 팀원분에게 제가 최종 우승자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하나하나씩 다 드리면 결국엔 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소진이 될 정도로 다 계속 나눠드리거든요. 그만큼 중간중간 재미와 또 교육에 연관된 퀴즈를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전략이고요. 이때 이 칩을 또 이렇게 재밌게 건네주시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드려야 할 선물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강사분들이 해주셔야 될 팁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예전에는 제가 퀴즈 맞출 때마다 소정의 상품을 여러 개를 준비해 갔었어요. 사실 그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받으시는 분이 바로바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준비해가는 강사에게도 약간 뭐랄까요, 준비해가는 양이 많아질수록 짐이 또 많아지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보니까 팀별로 있을 때는 누구든 다 열심히 참여를 해서 또 우리 팀원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칩이라는 걸 드리면 물물 교환인 거죠. 나중에 이 칩과 선물이 교환이 되는데, 이 칩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집중이 계속 돼요. 또 끝까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도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강사도 재미있고 또 교육생분들도 재미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반응이 좋고 재미있는 도구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칩은 저는 G마켓에서 그냥 게임 칩 또는 포커 칩이라고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칩인데 세 색깔, 그러니까 검정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한 50개 정도씩 세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거 해서 제가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만 원대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육생분들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었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